이태원 참사 발생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왜 이 참사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진실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진상에 일부나마 접근할 수 있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은 명백한 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진실과 책임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국정조사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즉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직접 요청드리고 국민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범국민 서명운동에 우리 민주당이 나서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 수많은 국민들이 이유 없이 그리고 원인도 모른 채 참사를 당한 이 거대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책임자들의 진지한 사과를 요구하고 또한 사법 책임에 앞서서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내각 전면 쇄신, 총리 사퇴, 관계 장관과 주요 책임자들의 파면을 포함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지 걱정되는 그야말로 국격이 추락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취재를 위한 대통령 전용기에 특정 언론이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탑승을 시키지 않겠다는 이 해괴한 일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선진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창피합니다.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유치하고 졸렬하고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특정 언론 취재 배제 즉시 철회하십시오.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각종 조치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다시 재발돼서는 안 됩니다. 언론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 언론사에 대한 억압, 특정 언론에 대한 배제, 불이익을 주는 이런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YTN 지분 매각을 통해서 YTN을 사실상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민영화에 방아쇠가 당겨지는 것 같습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우리 국민들이 매우 우려하는 바이고 보수 정권은 집권할 때마다 집요하게 추구했던 사안들입니다. 국민의 삶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는 민영화, 우리 민주당이 철저하게 막겠습니다. 우리 서영교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우리 원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손잡고 국민의 삶을 해치는 민영화 반드시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